어릴 때는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좀 빼냈고. 저는 와이프였구나. 경험 많아요. 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은 이게 노하우가 있는데 만약에 만 원짜리가 많은 날은 꼭 만 원 중에 빼야 되고 5만 원권이 많은 날은 5만 원에서 빼야 되고. 상습범이야, 상습범. 그게 진짜 그런 게 아니네요. 아, 이거 집에서도 조심해야겠군요. 자, 다음 도전팀 누굽니까? 신영일 씨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네 팀 맞출 것 같아? 아, 그럼요. 저는 저 작은 행동만 봐도 네. 귀신같이 심리를 알아요. 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제 앞에 TV 보는데 왔다 갔다 하면 지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 돌려달라. 아~ 그리고 제가 어디 제 방에 들어가 있는데 자꾸 와서 제 위치를 확인하잖아요. 어.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아~ 화장실 가는데 혼자 안에 들어가서 무섭잖아요. 아~ 아빠 불러가지고 아빠가 들릴 수 있나. 아~ 네. 너무 피곤해요. 지금 아빠가 한 얘기가 맞아요? 네. 문제 주세요. 네, 친한 친구가 문방구에서 지우개를 훔치는 장면을 목격한 현빈이 과연 어떻게 할까? 1번, 나쁜 행동이므로 주인 아저씨에게 바로 얘기한다. 2번, 친구니까 그냥 모른 척한다. 3번,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친구를 설득한다. 4번, 앞으로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5번, 눈 감아줄 테니 반씩 나눠 갖자고 한다. 작가의 방향으로 가시네. 아, 이걸 가지고 딜을 해요? 아니, 그냥 지우개니까 반대로 나눌 수 있어. 사실 학교 문방구에서 저런 경우가 가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땐 그거 하는 사람이 막 되게 잘난 애 같고. 그렇지. 뭐 용감해 보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자, 우리 언니분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언니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친구를 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떤 애가 절 때렸는데요. 그래서 엄마가요. 피를 놀지 말지! 어? 피를 놀지 말지! 그랬어요. 어머님이 아주 날카롭게 얘기하시나봐요. 근데 이게 분득돼가고 아주 날카롭고 힘듭니다, 제가. 아주 힘듭니다. 이제 동훈군 어떻게 할까요?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친구를 설득할 거예요. 동훈이가 동훈이 멋지네. 말을 잘하잖아. 리원양은요? 어떻게 할까요? 3. 3번이 뭐죠?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친구에게 설득한다. 네, 설득한다. 설득 당하는 거 아니겠죠, 설마? 너도 해봐. 나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득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는 어떻게 할게요? 1번. 1번. 나쁜 행동이므로 얘는 무조건 부자지기야. 신고 정신 하나는 최고야. 내 눈에 보름 톡톡 다 가는데. 신고해버리는. 우리죠. 현도 형. 아니, 3번. 현도 3번. 아, 다시 가자 놓으라 친구 설득한다. 왜요? 아, 물건을 훔쳐갔으니까 다시 나쁜 가자. 그렇죠. 근데 이제 한명이 아빠의 어떤 저 성향이나 이런 걸 봐서는 네. 충분히 아마 착하게 행동을 하고 어떤 어른이가 방송에 앉아가지고 반으로 나눠가지겠습니다. 반 어린이는 없겠죠. 만약에 한빈이가 그 선택하면 저 다음 주부터 본방 안 나오겠습니다. 어? 뭐라고요? 뭘 선택하면요? 아, 한빈이가 뭐 반씩 나눠가지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붕어빵에서 은퇴하겠습니다. 아, 자신 사퇴. 그럼요. 저는 지금 한빈이의 답이 딱 예상이 되는 게 정확히는 저 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빈이 제가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걸 봐도 얘기를 못해요. 주인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래도 가장 그 근접하다. 근접한 게 2번? 아, 4번일 것 같아. 4번. 그러니까 아, 걔가 4번. 나쁜 행동을 했는데 아. 그걸 뭐 어디 가서 이르지 못하고 아. 이제 걔는 안 노는 거죠. 아하. 네? 4번이죠. 4번이야. 4번. 야, 4번. 앞으로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5번을 선택할 경우에는 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아, 왜 이러세요? 네? 자, 와, 이거 틀리면 대박인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빈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죠. 그래요. 4번이라니까요. 자, 한빈군 자. 자, 만약에 내가 친한 친구가 문방구에서 지우개를 훔치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해당되는 걸 읽어주세요.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나는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친구를 설득한다. 잘 컸네. 아빠보다 낫네. 왜 그 선택을 했어요? 도둑질하는 건 나쁜 짓이니까 그래도 친구는 친구니까 그냥 설득해줘. 아. 야, 한빈아 자랑스럽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최고.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다음 팀은요, 바로 본인 포장의 1인자. 박중규 씨입니다.